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세차인들 사이에서는 마법의 약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면 사실 끊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페인트 클렌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페인트 클렌저, 줄여서 페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페클의 용도가 뭐냐면, 눈 많이 맞고 하다 보면 자동차 오염이 엄청 심해지잖아요. 게다가 뭐 황사도 심하고 겨울에는 미세먼지도 심하고 해똥도 있고 벌레똥도 있고 또 장마비가 내려서 물기가 생기기도 하고 벌레 자국도 생기겠네요. 왁스끼리 뭉쳐서 남거나 뭐 왁스가 안 펴발려진 곳에 뭐 잔사를 남길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유리막 코팅을 발랐는데 이렇게 얼룩을 남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동차 도장면의 페인트 층이죠. 페인트 위에 있는 이런 모든 얼룩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차를 해도, 그리고 약품이 아무리 좋아도, 요즘에는 뭐 알칼리성도 쓰고 산성도 쓰고 카샴푸들도 종류가 워낙 다양해져가지고 일반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뭐 세차만 해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깔끔하게 막 빈틈없이 막 세차를 해놔도 어딘가에는 이상한 얼룩들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카샴푸로 안 지워지는지 이해가 안 가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빡빡 문지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얼룩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진짜 세게 문지르다 보면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상처도 동시에 남깁니다. 사람 피부처럼요. 왜 여드름 생기고 이렇게 막 세게 짜거나 뭐 이렇게 긁어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다 상해버리잖아요. 자동차 도장면도 그렇게 다르면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해서 얼룩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또한 세차로 인해서 없앨 수 없는 모든 부분들까지요. 페인트 클렌저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건식 페인트 클렌저와 이렇게 습식 페인트 클렌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은 어떤 건지, 이 두 개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건식 페클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건식 페클, 왜 이름이 건식이냐? 간단하면 그냥 물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게 건식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이 약품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갱이들이 얼룩들을 살살살살 사람 피부로 따지면 스크럽을 해주듯이 긁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룩들을 제거해주고 도장면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물질과 함께 도장면을 마찰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윤활제가 들어가 있어요. 피부 스크럽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그 뭔가 윤활제 위에서 이 알갱이들이 노는 느낌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녀석도 똑같아요. 도장면에다가 아무래도 사람 힘으로 이렇게 손으로 마찰을 내다 보니 윤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식 페클 안에 들어가 있는 윤활제는 그냥 윤활제가 아니라 그 다음 왁스가 올라오기 되게 좋은 조건의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서로 결합도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윤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당연히 세차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막 흙먼지 가득한 채소 사람 손으로 도장면을 문지르면은 스크래치 납니다.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세차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드라잉 작업까지 맞춰주시고 왁스 올리기 전에 도장면에 사용해도 안전한 스펀지와 그 위에 약품을 뿌려주고 얼룩 남아있는 부분에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는 겁니다. 부분 클렌징을 해주시고 왁스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오염물들을 닦다가 안 없어졌어요, 한 번만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사라집니다. 이게 건식 페인트 클렌저 사용 방법의 전부예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준비물이 일단 이렇게 테리어풀, 건식 페인트 클렌저, 타올만 있으면 끝나겠죠? 그래서 건식 페클을 이렇게 사용한 부분 위에 물을 뿌려오면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건식 페인트 클렌저는 언제 사용하면 좋냐? 내가 그냥 새똥을 맞았는지 몰랐다. 근데 나중에 세차하다 보니까 새똥 얼룩이 그대로 남았다. 혹은 나는 항상 왁스 코팅제 잘 발라주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 한 부분에서 물 얼룩이 튀었다. 혹은 바닥에 있던 이런 까만 타르들이 튀었다 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놓친 얼룩에 대해서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해주면 훨씬 관리가 쉽겠죠. 전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습식 페이클 같은 경우에는 물과 약품이 만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리무버 계열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 이물질들을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녹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기와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 건식보다는 습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스크럽을 한다 해도 맨 피부에 갑자기 문지르는 거랑 좀 물로 불려놓은 상태에서 물 위에서 노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식 페인트 클렌저도 똑같이 건식 페인트 클렌저가 없앨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같이 없애줍니다. 뭐 새똥이나 물때 혹은 뭐 왁스때 또 아무튼 자동차에 있는 모든 때들을요. 자, 이 습식 페클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도장면 위에 물이 묻어있다 했죠. 있는 상태로 습식 페클을 쭉 뿌려주고 그대로 그냥 클렌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헹궈내는 거를, 건식 페클은 타올로 이제 남은 유분기를 걷어냈지만 이 녀석들은 고압수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식과는 다르게 도장면 위에 이렇게 친수 상태라고 합니다. 물들이 쫙 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틱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 어떨 때 사용을 하면 좋냐? 차 전체에다 오늘 내가 페인트 클렌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쓰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차량 한 대가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행을 하다 보면 묵은 때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딱 그때쯤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철분 제거조기도 이때쯤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량 도장면 위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 철분이 많이 달라붙으면 이제 좀 까끌거리죠, 도장면이. 그래서 이왕 클렌징을 해줄 거 철분 제거로 철분들을 쫙 녹여주고 그 다음 스틱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해주면 신차 이상의 신차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페클 같은 경우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습식 페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다 하고서 헹궈주실 때 이때 정말 좀 꼼꼼히 헹궈주셔야 돼요. 이 틈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유리 사이에 고무 몰딩이나 혹은 플라스틱에 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장면에 내가 제대로 헹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하면은 도장면에 이렇게 뿌옇게 얼룩을 남겨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습식 페클을 좀 사용을 해보고서 조금 불안하다 하면 남아있는 카샴푸물 가지고 그대로 한 번씩만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없어질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좀 총을 좀 쏜다, 물 좀 쏴봤다, 득등사수다 하면 그냥 솔직히 물로만으로도 잘 없어집니다. 건식 페클이든 습식 페클이든 이게 왜 마법의 약이라 불리냐면은 한번 이렇게 도장면 어느 한 부분을 하잖아요. 새똥 묵은 부분만 딱 하잖아요. 그리고 그 차량이 뭐 페인트 클렌저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다 치면 내가 페인트 클렌저 한 자국 그대로만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유리막 코팅을 발랐든 뭐 고치왁스를 발랐든 일반적인 물왁스를 발라도 그 왁스 코팅제까지 싹 벗겨질 겁니다. 물론 왁스 때나 얼룩들까지도요. 컴파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 살살살살 해요. 그다음 한번 보고서 좀 아 뭐야 이거밖에 안 닦였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세게 밀어요. 때를 밀어요. 때를 빡빡 문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지금 걷어내야 될 타이밍인지 만 건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때를 밀다 보면 도장면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냥 개박살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공업사까지 가잖아요. 페인트 클렌저들은 흠집도 없애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에서 살짝 긁은 거나 페인트가 묻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긁은 것들. 그 부위들도 페인트 클렌저 갖다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거 먼저 갔다가 조금 더 강한 컴파운드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게 잘 맞는 건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건식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 윤활제를 살짝 남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랑 어울리는 게 예를 들면 뭐 퀵디테일러라는 이름을 가진 물왁스들, 그 다음에 뭐 그냥 물왁스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 혹은 이렇게 에멀전 타입, 혹은 코치왁스 타입들 아주 결합이 좋습니다. 서로 윤활제와 잘 궁합이 맞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왁스 계열들을 올려주셨을 때 부담없이 작업이 가능하고 뭐 슬릭감 좋은 왁스들도 좋습니다. 아주 잘 어울려요. 근데 이 윤활제와 어울리지 않는 녀석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30mm, 50mm 고농축, 뭐 SiO2 이런 유리막 원료제, 세라믹 이런 코팅제들, 좀 무거운 코팅제들이거든요, 이 녀석들은. 자,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에 직접 결합을 해야 돼요. 우리가 PPF 필름 바르는데 거기에 윤활제가 발려있는 상태로 바르면 이게 붙을까요, 잘? 유리막 코팅제도 똑같이 도장면에만 발라야 됩니다. 어떠한 윤활제도 남기면 안 돼요. 어떤 유분기가 남아있으면 이 유리막 코팅제들이 도장면이랑 결합이 안 됩니다. 쉽게 기름 위에 떠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도장면에 직접 펴발라주세요, 혹은 탈지를 권장해주세요 하는 이런 코팅제들 있잖아요. 얘네하고 건식 페인트 클렌저하고는 정말 안 어울립니다. 반면에 습식 코팅제는 아까 친수 상태를 만든다 했죠? 그 다음 왁스들을 전부 다 없앤다고 했잖아요. 이 습식 페인트 클렌저는 전문가용 코팅제들까지 벗겨내요. 여러분들이 프로샵에서 유리막 코팅을 바르셔도 이 녀석 두 번, 세 번, 혹은 한 번만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코팅제까지 다 없애주고 도장면을 깔끔하게 친수 상태, 즉 탈지 상태라고 해요. 벗길 탈 기름지. 그래서 기름을 전부 다 없애준 도장면 위에 강력한 코팅제들, 도장면과 직접 결합해야 되는 코팅제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유리막 코팅제, 뭐 세라믹 코팅제, 우리 뭐 세알라면 웨닥스, 뭐 시그니처 왁스, 탈지를 권장합니다라고 쓰여진 보통 코팅 재료들입니다. 물왁스와 코팅제는 달라요. 여기는 보다 이제 기름 성분들이 강한 녀석들이에요. 이런 녀석들이 더 잘 어울린다는 거죠. 혹은 그냥 내가 뭐 세알람이 웨닥스를 쓰고 있었어요.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코팅제 넘어가고 싶은데 웨닥스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탈지가 그냥 일반 탈지제 갖다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코팅제마다 좀 다르지만요. 그럴 때 습식 페인트 클렌저로 싹 벗겨주고 새로운 코팅제를 올리고 싶다 하실 때도 습식 코팅제는 좋습니다. 기존의 건식을 많이 추천을 받으셨을 거예요. 뭐 부분만 사용하기도 좋고 세차 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매니아층들만 사용하는 뭐 이런 실런트들이나 고치왁스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건식 페클 하면서 건식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뭐 물왁스나 코팅제들류 보다 보면은 굳이 건식 쓸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은 듭니다. 좀 더 까다로운 느낌이에요. 뭐 기호에 따라 그다음 관리하는 방식 방법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살짝 제 입장에서는 건식이
손이 잘 안 가고 습식이 좀 더 많이 간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때가 남았는데 뭐 강한 해가 여름에 막 내리쬐요. 그러면 이 물때들이 도장에 파고든다 했잖아요. 파고드는 얼룩들, 이게 그대로 내비두면은 말 그대로 깊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꺼내서 클렌징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보수 레벨, 거의 프로의 영역인 그 층을 깎아내는 진짜 폴리싱이 필요한 거예요. 광택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길면 두 달 미만 내에 어떤 얼룩을 발견했다면 이 페인트 클렌저로 모두 다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차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깔끔한 도장면을 유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왁스 코팅제가 제 건 뭐 세알랑 거 보고서 발랐는데 이게 유지력이 짧아요, 퍼포먼스가 안 나요, 광이 특히 안 나요, 무릎 쐈을 때 이렇게 비딩이 이쁘게 안 굴러요 할 때에도 이 모든 거를 페인트 클렌저 하나로 정리해주고 다시 올리시면 새알람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자동차 관리를 좀 쉽게, 최대한 폴리싱 가지 않게끔 이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